자, 양수 A에 대해서 닫힌 구간 마이너스에서 A까지 최댓값, 최소값. 최댓값은 모르겠고 최소는 24분의 17이다. 다고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네요. 미분하면 이수분해가 되겠죠? 3이랑 1이랑 A랑 A랑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그러면 3x 마이너스 A와 x 더하기 A랑 그러면 극점을 만들어내는 x 좌표가 3분의 A가 양수니까 얘가 오른쪽에 있을 테고 마이너스 A 뭐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이 플러스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 극대를 만들어내는 지점이 마이너스 A고요. 그 다음에 극소를 만들어내는 지점이 3분의 A인데 정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랍니다. A가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한이 정도 볼까요? 그래서 여기 주황색으로 표현되는 이 부분만 fx가 의미가 있다. 딴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a겠다라고. 최소값이 27분의 14는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27분의 14다. F에다가 얘를 대입을 해서 27분의 14가 나오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F의 3분의 A는 3분의 A의 3승이니까 27분의 A의 3승 더하기 제곱하면 9분의 A 제곱이니까 9분의 A 3승 마이너스의 A 3승 더하기 2. 정리해 보면 일단 뭐 얘들이라도 27로 한번 쭉 그럼 여기는 1 더하기에 3 마이너스 9 A의 3승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5 자, 그러면 27분의 14를 넘기면 27분의 54에서 14 빼니까 40. 27분의 40은 27분의 5 A의 3승이다. 27 약분하고 5 넘기니까 A 3승 8이고요. A가 2가 됨을 알 수가 있네. 자, 일단 A는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최댓값은 얘 아니면 얘죠. 그래서 F-2가 최대일 수도 있고요. F2가 최대일 수도 있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확인해 봅시다. F의 마이너스부터 해볼까요? F의 마이너스2는 자, A가 2라고 생각하고 풀어봅시다. 마이너스 대입하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4랑 2랑 더하기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제곱 4 마이너스 더하기 8 그러면 10 되나요? 그 다음에 F의 2는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얘도 10이네요. 둘다 같네. 그러면 최댓값은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상관없이. 최댓값은 10이 되겠다. A는 2가 되겠다. 둘을 더하면 12가 되겠다.